재미를 이끌고 간 신비로운 삼국지 세계. 도겸놈, 가만두지 않겠다! 조주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게 아님, 난 보인다는 조주님의 진짜 생각이. 조주님은 조숙님을 핑계로 서주 땅을 차지하려는 속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우선 그 말투 좀. 조주님, 극보입니다!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연주성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조조가 잠시 비운성을 차지하는 거. 여포에게 다 생각이 있겠지. 뭐 괜찮을 거야. 우와, 성이다! 이 성은 이제 내 거! 이 연주성 내 거! 여포는 아무래도 뇌가 없는 듯. 하지만 이 성 너무 작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자자, 그렇다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포님 말씀대로 연주보다 더 큰 땅을 노려야지요. 진궁. 연주의 남쪽은 서주로 이미 조조의 대군이 향하고 있으니 북쪽으로 올라가 복양을 함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조와 마주치면 우린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좋다. 복양성을 함락한다. 여포님을 따르라. 뭐? 여포가 연주성에 이어 복양성까지 함락했다고? 그게 말이 돼? 이제 저기가 서주성인데 우리가 서주를 치면 그 사이 여포는 우리 땅을 모두 빼앗을 거야. 어떡하지? 돌아가요. 응?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서주를 정복하려는 전쟁은 반대해요. 성아에게 한방 먹었는걸? 저도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주를 점령해도 돌아갈 본진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걸요. 또 연주에서 보내주는 지원 물자가 없으면 서주를 공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할 수 없지. 모두 철수한다! 우리의 본진, 연주성을 탈환한다! 공손찬님, 저희를 위해 잔치도 베풀어주시고 배웅까지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기에서 구해주신 분이 정말 겸손하시군요. 예전부터 헌건적을 무찌르고 수많은 공을 세우신 분이 욕심도 부리지 않고 백성을 잘 보살핀다는 소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유비님의 어진 성품이 빛을 발하는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서로 도우며 잘 지내도록 합시다. 제가 비록 큰 힘은 없지만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대와는 왠지 자주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 서로 적으로 만나지 않길 바라야겠군. 아니, 유비가 조운을 탐내나? 어허, 유비공, 이젠 나의 장군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나? 자네에겐 이미 관우와 장비가 있지 않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미 공손찬님을 따르겠다 맹세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되겠지. 공손찬님,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가십시오. 잘 가게, 유비공. 우와, 되게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구나. 집이라... 우리가 여기에 온 지도 벌써 한참이 지났네. 엄마, 아빠가 엄청 걱정하시고 계실 텐데. 손은 꼭 씻고. 치우야, 밥 먹자. 친구들과 축구도 하면서 놀고 싶은데. 그래도 여기서는 시험 같은 거 안 봐도 되니 좋긴 하지. 모두 들어라. 방금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어?
서주 태수 도겸이 형님을 찾더니 무슨 일일까요? 아, 글쎄. 유비님께 소식이 제대로 간 건지.